어제 은혁이 괜찮대? 그 체했대? 아니, 어? 그 맹장염이래? 아니, 뭐래? 그럼 자 위염이래? 아니, 그 뭔데?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어제 다른 이야기들도 하긴 했지만 어제 내가 합방을 거의 못 참가하다시피 했던 것은 제가 미팅이 있어가지고 늦게 갔어요. 정확히는 합방을 한 30초 정도 했습니다. 왕한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여기까지! 빠이빠이루! 인사하고 껐는데, 어떻게 보면은 엄청 큰 합방이잖아. 그 합방 있던 전날에, 이 은혁이가 나한테 전화를 했던 거야. 나 방송 중인데, 형! 내가 저기 술 먹방을 주최할 생각인데, 형도 와야 돼! 응? 술 먹방을 한다고? 알았어. 하고 나서? 내술 먹방을 하는 줄 알고 있던 거야. 근데 난 미팅이 있어가지고, 8시까지 맞춰가지 못하고 좀 늦는다고 얘기를 했어. 근데, 문제는, 이게 방송을 할 거라고 알고 있던 게그 멤버 중에 딱 밖에 없었어. 단톨루즈나 과로사는 가니까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된 거야. 레바가. 그래서 레바 방송으로 킨 다음에 레바 형은 방송하기 싫어가지고 레바 없는 레바 방송을 하고 다들 그냥 진짜 방송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여전히 과로사님이 혼자서 개 열심히 캐리하고 있어. 막 이니 이러면서 막 나는 이제 그 끝물에 도착을 했죠. 미팅 끝나고 도착해가지고 어서와서 인사하고 나는 오자마자 인사하고 끝났어. 여러분들이 봤던 건딱 거기까지일 거야. 자, 그러면은 그 이후에 비하인드가 뭐가 있었냐. 일단 되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을 전 인사를 했어요. 아유, 과로사님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다. 아유, 레바 형 오랜만이야. 아유, 루즈는 너 완전 오랜만이야. 아유, 단투 형 안녕하세요. 은혁아, 얘 어디 갔어? 집주인이 안 보여. 집주인 어디 갔어? 화장실 간거 아니야? 뭐지?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비보이들이 머리 이렇게 바꿔 드드르 이렇게 막 미끄러져서 오는 거 알지? 이거 찌! 이렇게 미끄러져 오는 거. 그런 느낌으로 머리 바꿔 드드드드드 누가 와. 머리를 바꿔. 그러니까 세발 자전거였어. 발두 개랑 머리 하나 바꿔 이러고 막 귀여웠으니까. 뭐야, 씨발! 와줬구나. 고마워. 이러면서 막 감사 인사를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. 유진이야, 너 많이 마셨니? 아니, 많이 마시진 않았는데, 근데 갑자기 단투가, 이거는, 우리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. 제대로 우리한테 방송을 한다, 안 한다, 공지도 안 하고, 이렇게 하면은, 되냐, 되냐, 이제, 내가 미안해, 내가 미안해. 그 자리에서, 머리가 깨질 때까지 계속 그런 줄 하고, 애쓰는 사람, 미안해, 미안해. 그래서, 의자에게 많이 취했구나. 이거 얼마나 먹었니? 취할만큼 마시진 않았는데, 이게, 정말 미안해, 미안해. 근데, 거기서 솔직히, 은혁이는 사실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모르겠어. 근데 확실히 내가 취했다 느꼈던 사람은 과로사님이었어. 과로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왜 웃고 계시지? 몰랐어. 그냥 과로사님이 뭔가 그 느낌이야. 취하셨을 때그 상황을 떠나 있는데 대화 참여는 어떻게든 잘해. 예를 들어서 루준나 누나가 어떤 사람하고 겪은 안 좋은 일을 얘기하고 있었어. 아, 이런 사람이 좀안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랬다. 그래가지고 나랑 레바 형이랑 보내서 그랬냐? 진짜 별로다. 그 사람 진짜 별로다. 이러는데 저기 누워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캔디 게임 뭐가 하시던 카로사님이 갑자기 얘기 듣고 있지 않았어? 이러고 있다. 그 나쁜 새끼네. 그 새끼 나 진짜 쓰레기 같은 애네요. 진짜. 막 레바 형이 미팅 투자에 공감 잘하는 그 과로사님인데 그럼요. 진짜 나쁜 사람이네, 나쁜 새끼예요.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했지. 과로사님은 과연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까? 아닌데 누워서 게임하시던 분이었는데. 근데 와라네. 오랜만에 갑자기 인사를 또 하죠. 오랜만에. 그때 특파 때 보고 처음이죠. 그때 특파 때는 정말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 찍느라 너무 사진 찍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저 진짜 꽈뚜루님한테 배울 게참 많아요. 브이로그! 근데 브이로그 같은 거를 좀 열심히 좀 했어야 된단 말이야. 브이로그를 좀 했어야 되는데. 막 그러다 안마 얘기가 나왔어. 근데 안마를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, 내가 일본 갔을 때그 공항에 안마 의자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 앉았는데, 너무 쩔더라고. 그래서 나 비행기 놓칠 뻔했어. 그래가지고. 그럼 찍어 두시지. 그래! 이런 걸 찍는 게 브이로그구나! 이게 브이로그였던 거예요! 나는 이게 브이로그였던 거에서. 그렇죠. 브이로그였죠. 이런 거 찍으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, 정말 좀 아쉬워요. 정말 되게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셨어. 관우사님은 그렇게 취해 계셨고.
이제 은혁이가 머리를 박고 나한테 계속 인사를 했어. 은혁 정말 정말 와서 고맙고. 은혁아 많이 쉬었니? 아니 많이 적지 않은데 그래도 왜 이래? 아니 속이 좀 안 좋네 그래가지고. 아 속이 안 좋아? 술을 얼마나 급하게 처먹었으면 누워있어. 또 누웠어. 상태가 안 좋아.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어. 근데 우리는 그냥 아유 또 취해서 저러네 하고 막 얘기하고 있었지. 이 아이가 가로수님 어떻게 지냈어요? 원원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 제가 말이죠 스파이로 처음이었죠. 여마무 정신없어 막 얘기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. 뭐지? 또 보니까 막 은혁이 입술이 막 시퍼러져 있어. 원래 방에 은혁아 괜찮니? 죽었어! 순간 정먹이 딱 흐르는 거야. 숨이 하면서 어? 은혁아 괜찮니?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. 갑자기? 뜬금없이? 거기 사람들 막 술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차를 움직일 여건이 좀 안 됐어. 그래가지고 구급차를 부르기로 했지. 야 괜찮냐? 괜찮냐? 손발이 차요. 그래서 막 우리끼리 막 야 맹장염 아니야? 야 장염 아니야? 위염 아니야? 나도 옛날 생각나가지고 막 장염 아니야? 체액 아니야? 막 서로 얘기를 막 했었어. 아 이게 괜찮니? 괜찮니? 손발이 차. 내가 맹장 위치 누르자. 여기 누르면 아파? 여기 누르면 아파? 아닌데 여기 눌렀을 때 아프니까 그냥 뭔가 아프긴 게 아니 아프진 않은 것 같아. 아니 아픈가 이게 아프지 않아. 아니 아픈데 아파. 애매해하는 거야. 그래서 맹장염 아니라는 판단인데 왜냐 맹장염 찌르면 무조건 반응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애매해하지 않아. 발 왜 이렇게 차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로사님이 또 게임하다가 아니 근데 제가 아파봐서 아는데요 이렇게 아플 때는 이렇게 말 많이 하면 머리가 울려요. 우리 다 같이 조용히 합시다. 갑자기 정막 속에서 숨소리만 들려. 왜 이러지? 이제 단투가 막 구급대는 전화를 했어. 여기 어디인데요? 이제 막 의사분들이 다 갑자기 환자분이 그 대구에 갔다 오신 아니요 환자분이 그 우한 방문 아니요 그 환자분이 최근 감기 내죠 아니요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. 조용히 막 정막 속에서 갑자기 띵동 소리가 들린 거야. 오셨구나. 일단 문을 열어들었어. 두 분이 딱 들어오더니 혹시 지금 연락하는 게 있습니까? 또 이제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. 아니요.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급체야. 왜냐면은 손발이 차고 이런 거 급체라고 생각했어. 그래가지고 급체인 것 같다고. 그래서 뭐 토하셨어요? 토는 안 했어요. 그냥 뭔가 속이 더부룩하기보다는 뭔가 아파가지고. 그래서 알겠습니다. 그 응급대라고 하나? 근데 그게 이렇게 의자처럼 돼 있는 거야. 일단 여기 앉으시죠. 환자분 괜찮으세요? 예. 눕고 싶어요. 눕고 싶어요. 갑자기 막 눕는 걸 원하는 거야 막. 그래가지고 자리를 눕혀놨어. 누워가지고 누운 채로 이렇게 막 끌려가더니 형! 응급대 시발해. 막 은혁이 현관에 옆에 지나가던 은혁이는 고양이. 둥당당당 난리가 난 거야. 흡사 그 모습은 메탈 슬러그에서 그 피 뽑는 좀비 있잖아. 이집트 펄해가지고 딱 그 느낌이었어. 단투가 형 내가 같이 갔다 올게. 그래가지고 얼굴을 비닐로 씌운 다음에 문 딱 닫혔어. 한번 다 전쟁이 일어났지.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? 누가 이 난리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? 레바 형이 토도 박자? 왜 뭐지? 막 존나 닦았어. 그리고 이제 먹었던 자리들도 좀 치우고 문에도 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. 그래서 작년에 딱 했어. 우리끼리 이제 얘기했지. 뭐야 집주인이 사라졌어. 우리끼리는 뭐 해야 되지? 글쎄 뭐 그냥 얘기는 하자. 레벨 어떻게 지냈어? 좀 괜찮은 것 같아. 그래 다행이다. 누나는 어때 요즘? 나도 요즘 잘 지내. 다행이네. 보라사님 어떠세요? 원하는 정말 오랜만이에요. 그 특별한 이유로 처음이죠?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. 마지막으로 들었던 은혁이의 소식은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그 검사를 못 받고 거기서
뭐 이러고 막 낑낑대고 있었대. 그래서 단투가 그 사진 찍어서 보냈어. 근데 사진 찍은 각도가 너무 절묘해가지고 뭔가 어디 미술학원의 투시도에서 배울 만한 그런 각도의 사진들이었어. 막 은혁이 머리 이렇게 있고 막 발까지 쭉 뻗어가지고 막 그런 것 사진 좀 보여주면서 은혁이 많이 아프구나 이러고 있었지. 그러고 나서 이제 해산을 했어. 나는 이제 그날 비가 엄청 오는데 차 타고 쭉 내려왔지. 천안까지 와가지고 잠에 들었어.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카페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야. 은혁이 괜찮나? 은혁이 딱 전화했어. 전화기가 꺼져 있어. 음성사서 어? 어? 이게 무슨 일이지? 저 뜬 거 아니야? 단투한테 전화했어. 단투 해야 돼! 형... 잤니? 어우 놀래라. 야 저기 그 어제 은혁이 괜찮대? 그 체했대? 아니 어? 그 맹장염이래? 아니 뭐래? 그럼 뭐 위험이래? 아니 그 뭔데? 요로 결석이래. 술을 먹다가 요로 결석에 걸렸다고? 잠깐만 뭐라고? 다 잘못 말한 거 아니야? 요로 결석. 그 돌 생기는 거? 돌이 생겼다고 술을 먹다가? 뭘 속에서 어떻게 섞었길래 돌이 생겨 갑자기? 아 모르겠어. 그냥 요로 결석이래. 그래서 그거 돌 뺐어. 나는 은혁이가 돌 속성 포켓몬인 줄 몰랐어요. 그러니까 연출을 좀 하자면은 돌 포켓몬이 그 맞지 않게 그 술을 먹어가지고 약점을 맞은 거지. 그 포켓몬 그 대전을 생각하면 돼. 띵띵띵띵띵띵 그러니까 가라 은혁! 몸통 박치기! 상대는 술이야. 술! 먹이기! 물이 막 물대포! 박은혁 작가는 요로 결석 상태에 걸렸다. 박은혁의 상태는 행동 불능 상태가 되었다. 약간 이런 느낌.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아 그래? 알았다. 아휴 참 요로 결석이래 참. 어이가 없다. 작업을 마저 했다. 갑자기 누구야? 뭐야 은혁이잖아? 은혁아! 괜찮니? 아 형! 난 진짜 너 어떻게 술을 처먹다가 요로 결석이 걸려대. 아 그러게 말이야. 아 형 걱정해줘서 그 정말 고마운데. 야 나 이거 썰프로 되냐? 오케이 고생했다. 아, 딱 끊었지. 나는 이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얻었어. 진짜 아쉬웠거든. 실려 나가는 은혁이를 보면서 레바 형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둘이 서 있었어. 내가 그랬거든. 쟤는 일상통 작가도 아닌데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?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. 박은혁 작가의 차기작은 랜덤 채팅의 그 녀석일까요? 아 물론 석자는 돌 석자를 써서 말입니다. 아무튼 박은혁 작가의 험난했던 요로결석의 퀘스트를 깬 걸 굉장히 축하하며 여러분들은 평소에 건강검진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한번 조사를 해봐서 요로결석 같은 아픈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. 여기까지 대웹툰 작가들 플러스 꼽사리 휴재 작가가 만들어낸 재미있는 스토리였습니다.